문소리 씨가 카이로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초청됐습니다. 카이로 영화제는 올해 31회를 맞은 중동지역 최고의 영화 축제인데요. 이 영화제에 초청받은 문소리는 지난 25일 태왕사신계 촬영을 마친 뒤 곧장 이집트로 떠났습니다. 3년간의 긴 촬영이 끝난 후 단 하루의 휴가도 없이 곧장 카이로행 비행기에 오른 문소리는 영화제가 끝나면 내년 1월 선보일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홍보 활동에 들어갑니다.